맨투맨은 코미디였어요, 저한테는. 코미디였고 그리고 헐리우드 한류 배우였고 그래서 게다가 그거가 이제 방송이 됐었을 때 거기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방 감독님이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시려다가 그 방송을 보고서 포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하면은 전혀 스케줄이 안 되니까 22일 동안 18회차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행히 맨투맨이 100% 사전 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인분을 통해서 방 감독님이 제가 이제 그 드라마는 다 끝났다 얘기를 들으시고서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맨투맨에서는 박해진 씨랑은 브로맨스지 뭐 그 이상의 것도 없고 그 친구도 극 중에서 여자 되게 좋아하게 나와요. 예, 우리는 그냥 브로맨스였고 저는 거기서 그냥 좀 까칠한? 까칠하지만 좀 이렇게 파고들면은 좀 이렇게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였고 전혀 틀렸어요 이쪽이랑은. 제가 시나리오를 받아본 순간 물론 똑같이 배우의 역할이잖아요. 이쪽은 한류스타, 이쪽은 연극배우. 근데 전혀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자지만 메소드는 처음에 도전이었고 마지막은 사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았고요. 메소드는 특별히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오승훈 군이랑 같이 항상 현장에서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연기는. 그리고 또 이번 거는 퀴어 영화였기 때문에 저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또 오승훈 군은 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남자 그 뽀뽀해야 되는 사람이 박성웅인데 저도 이렇게 부담스러웠는데 저 친구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남자 기자분들 저랑 뽀뽀하실 수 있겠어요? 네,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이 되게 저도 일주일 전에 이제 크랭크 일주일 전에 그런 게 다 결정이 나서 솔직히 감독님께서 두 오디션을 통해서 두 남자 배우를 이렇게 딱 꼽아놨는데 결정을 살짝 못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면 성우 같이 한번 봐볼래? 해가지고 다른 친구 보고 오승훈 친구 이렇게 따로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눈에 딱 꽂히더라고요. 승훈이가 딱 꽂혀서 저 친구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 복동이가 불러와서 신인 배우잖아요. 신인 배우인데 기라성 같은 뭐 선배이자 감독님 그리고 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연기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 뽑았구나. 그래서 저도 제 캐릭터에 더 이렇게 심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안하는 역할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보다는 그 촬영을 해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타파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씩. 그러면서 점점 더 재화가 됐고 마지막에는 정말 100% 이재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